와, 어쩜 봐. 근데 그게 하드랙이 필요한 노래인가요? 하드랙이 필요한 노래 아니 그냥 하드랙 밸런스만 맞지.
했던 곡인데 와! 그냥 분위기가 그러하길래 한번 해봤습니다. 초콜러브라는 곡이었고요. 10년 전에 썼던 곡이에요. 대부분의 노래들이 다 10년 전 노래 오만 이런 식이거든요.
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뭐 굳이 뭐 뛰면서 즐기지 않으셔도 되고 굳이 제가 뭐 어떻게 화동하라고 강요도 안 합니다. 제가 그냥 준비된 대로만 저도 연주자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된 대로만 연주를 하고 즐기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곡 들어갈게요.
같은 노래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분이 나는 너무 기대하겠구나. 자, 다음 곡은 사랑 맛있다입니다. 준비됐어요? 준비됐어요? 올라오기 전까지가 참 힘들어요. 네. 분위기는 어떨까? 음향은 어떨까? 뭐는 어떨까? 진짜 어마어마한 생각을 막 하게 만드는데, 올라오고 나서는 그냥 뭐, 네. 요즘은 거의 뭐 백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저, 다음이 그거, 그죠? 네. 저 의자 하나만, 그 아까 앉았던. 감사합니다.
욕심이 많아서 네. 공연을 정말 많이 하고 싶어도 욕심이 많아서 이제는 잘 못할 것 같으면은 그냥 취소해버려요. 서버가 들어와도 네. 서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주 해요. 감사하기도. 다음 곡은 추억의 노래를 하나 한번 해보려고 요 네. 많은 분들이 듣고 정말 그때 당시에 난 이랬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잠깐만요. 네. 다음 곡은 안 되나요, 지금?
조금 안 맞았다 우리. 아, 조금 실수가 좀 있었는데 저 때문에 좀 거슬렸나요? 아니요. 괜찮았어요? 아, 그 동이 그냥 괜찮았어요? 좀 이런 아쉬움도 있으면서 네. 하는 거죠 뭐. 뭐라고? 없대요. 참 제가 완전 단독으로 하는 그런 그런 공연이 아니다 보니까 더 많은 노래를 전해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못해서 좀 많이 아쉽네요. 많이 아쉽고 그리고 오늘 편곡 버전 그 버전으로 가야 되지 않나요? 뭐지? 아니 그냥 하고 그냥 할까? 그래서 오늘 그냥 난 너무 즉흥적이야. 왠지 분위기가 멋있다. 듣고 싶어요. 뭔데요? 궁금해요. 저희 카드를 체킹 좀 해줘요. 자, 다음 곡은 제목 얘기 안 하고 그냥 바로 바지부터 나오고
진짜 저는 블랙뮤직을 너무 좋아해서 랩뮤직도 되게 좋아하는데 네, 랩뮤직도 진짜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지금 쇼미더머니 막 이런 거를 통해서 랩이 얼마나 깊이 있고 되게 힘들고 엄청 어렵고 엄청 진짜 디테일하고 되게 이게 기술적인 부분과 막 진짜 거의 무슨 경지에 오르지 않으면은 쉽게 뱉기 힘든 막 그 정도의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의 음악으로 저는 지금 인지가 막 되거든요. 나날이 우리나라에 막 진짜 천재 래퍼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걸 보면서 근데 가끔 이렇게 힘든 노래를 부르면 나 랩뮤직 하고 싶다 랩한 랩뮤직을 내가 랩을 진짜 잘하면 정말 진짜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결코 부르기 힘든 뭐 그런 곡들이 거의 대부분이라서 너무 아쉽네요. 리듬이 좋았어요? 하도 김태호가 요즘에 저보고 땜핑이 예전 같지 않다고 자꾸 그래서 땜핑이라는 거 모르죠 여러분? 아 이게 참 몰라 이게 정말 우리끼리 쓰는 뭐 있죠 또? 뭐 기깎기 같은 거 있고 막 땜핑이 저기에요 그 이렇게 어떤 확 와닿는 볼륨의 강도 같은 거? 뭔가 어떤 사람이 성량이 빵 쳐진 빵 세면 어우 땜핑 죽인다 뭐 이렇게 하고 킥 한번 팍 쳐도 땜핑 있는 소리죠 땜핑 있는 소리 그런 땜핑 있고 둔탁한 소리가 이제 제 예전에 그런 약간 자랑거리였었는데 지금은 막 되게 섬세한 노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마지막 곡이에요 여러분 다른 팀도 그렇게 하나 맞잖아요. 전 심지어 앞에 오프닝에 한 곡 더 해줘도 돼요. 알았으면 앵콜까지 한 곡. 마지막 곡은, 안녕 미워도 나는 누구? 내 사랑. 사랑을 알려준 누구? 저 사람. 울지 마. 아파요. 여기까지 다 해봐도 되겠네. 자, 가슴 치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. 가장 예쁜 거짓말 듣고 가슴 짓게도 되는 그 말 듣고 좋은 안녕이란 말 말도 안 되는 그 말 사랑한 만큼 믿었던 만큼 아파 네가 너무 미워서 너무 슬퍼서 아파 이게 이별이잖아 우리가 없잖아 그래도 그가 Yeah.
네, 약속 지킬게요. 네, 마지막 한 곡곡답게 네, 좀 파워풀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와 결혼까지 생각했어. 같은 언제 같은 방에서 같이 자고 깨며 실컷 사랑하려 했어. 한순간 물거품이 못 자고 난 꿈꾸고 그거 아닐 거야.